짜라짜 정글걸 몰라.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그 겨울방학 캠프 같은 게 있어서 스케이팅을 처음 이제 아이스링크에서 타보게 되었는데 스케이팅이라는 스포츠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차림은? 저는 주로 운동복을 많이 입는 편인데요. 운동복이 항상 좀 타이트한 옷이 많다 보니까 좀 평상시에는 오버사이즈? 이렇게 잘 달라붙지 않는 옷을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하는 사랑 대 천천히 물들어간 사랑 중 나의 선택은? 천천히 물들어가는 사랑이 좋은 것 같아요. 서서히 만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매력도 느끼고 하는 게 아닐까? 없어요. 이렇게 또 한번 후벼주시네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딥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굳이 뽑자면 지금 선수로서의 인생을 제가 정말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로 또 제가 원하는 과정으로 좀 만족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다. 바쁜 일상 속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항상 매번 루틴을 짜는 대로 잊지 않고 전부 다 챙기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여러 번 좀 확인도 한 편이고 나만의 징크스가 있다면 저는 징크스가 없어요. 저 루틴은 있지만 징크스는 없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잠에서 깼을 때는 지금 몇 시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시합 때나 혼자 있다 보면은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알람을 항상 맞춰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알람을 맞추는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알람을 맞춰놔도 별로 알람이 소용없는? 먼저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서. 아, 네네. 저는 ENTJ, 또 계획적인 걸 좋아하고. 예를 들면 저는 몸 풀 때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뭐 달리기를 하고 몇 분에는 뭘 하고 약간 이런 걸 되게 세세하게 좀 정해놓는 편이에요. 몇 분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몇 분부터 몸을 풀기 시작하고 약간 이런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약간 올림픽 시즌에 항상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저한테 제가 바라는 게 많아지니까 항상 좀 더 욕심을 내게 되고 그래도 이번 올림픽 시즌은 굉장히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오해가와 함께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번 시즌 프로그램 컨셉이 시간과 또 시계에 염두하고 만들었던 컨셉이어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 또 오메가와 함께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더 컨셉적으로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음식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든 다 잘 먹고 그중에 치킨을 좋아하긴 합니다. 아이스크림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없는데 이유는 사실 어렸을 때 막 못 먹는 음식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커가면서 못 먹던 음식을 좀 다시 한번 먹어보고 이제 좀 그 음식을 즐기게 되는 걸 좋아해서 음식은 대체로 다 잘 먹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 주로 하는 것은 진짜 쉬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팝송을 좋아하는데 팝송뿐만 아니라 뭐 클래식이나 여러 가지 좀 다른 장르들도 들으면서 다음 시즌에 어떤 음악을 또 사용하면 좋을까 약간 이런 상상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나의 별명은? 제가 사실 학창시절엔 캐나다에 좀 오래 항상 체류를 했었어요. 해외 훈련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학교에 사실 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가끔씩 한번 나타나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카츄란 별명도 있었고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제가. 네. 요즘 가장 많이 입력하는 검색어 음악을 좀 많이 찾는 편인 것 같고 제 이름도 유튜브 같은 데 많이 검색을 하는 편인데 제가 여태까지 경기했던 것들을 또 한번 보기도 하고 그 전에 시합 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이름도 좀 많이 검색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준나바오예요. 준나바오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재밌는 또 그런 별명을 이나바오와 저의 이름을 합쳐서 준나바오로 많이 애착이 가는 별명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아끼는?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현재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너무 식상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스케이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신고 있는 스케이트는 2020년 겨울부터 해서 2022년 벌써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오래도록 별 문제 없이 잘 신고 있어서 가장 애착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가장 아끼는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메가와 함께하는 또 촬영이었는데요. 또 저에게 굉장히 또 재밌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오늘 너무 재밌게 촬영을 잘 마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오늘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이번 시즌 남은 경기인 세계선수권에서도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레나 4월호도 많이 봐주세요. 안녕.